나는 이렇게 해서 붙었다. 이런 선배의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저는 500대 이상의 경쟁으로 합격하는 시오스 공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합격시킨 사람입니다. 수많은 합격생을 냈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합격한 사례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선배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는 떨어질 위험이 더 높습니다. 2004년 봄 CJ홈쇼핑 공채에서 2,000명의 지원자 중에서 1등으로 뽑힌 송땡땡이라는 시오스가 있었습니다. 면접 볼 때 그는요 그릇으로 PT를 했는데 그릇에 담긴 맛있는 과일을 그냥 면접관에게 주고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1등한 게 아닌데요. 이게 소문이 나는 바람에 다른 공채에서 많은 지원자가 면접관에게 줄 음식들을 싸우는 대풀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예 공고를 붙였어요. 면접관에게 음식 주지 마세요. 앞에서 선배가 성공한 비법은요 이미 비법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만 이야기했을 리가 없죠. 다 알고 있어요. 오히려 어설픈 카피로 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회사는요 흉내내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개성 있는 사람을 원하죠. 선배를 따라하면 합격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히려 나는 이렇게 해서 떨어졌다라는 선배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댓글로 나는 이래서 떨어졌다라는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